정말 잘했네. 정말 잘했네. 이번에 감정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요. 완전히 분위기를 갔어요. 훨씬 잘했다. 우천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아유, 조심하셔야죠. 아까보단 잘했지. 오, 훨씬 낫어. 훨씬 낫고.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결과를 편하게 기다리자 그냥. 결과가 뭐 어쨌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아.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무튼. 아니야, 정말로. 어, 마음을 편하게 기다리자.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저렇게 떨어진다고도 만족을 좀 하고 떨어져. 그래. 맞아. 아쉬우면 안 되는데.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. 아, 이게 오늘 정말 끝일 수도 있어. 근데 후회는 없을 것 같아. 라는 생각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저 한번 순위를 한번 저희가 매겨보는데. 똑같네, 진짜. 장혜진 씨 저는 1등 줬고요. 예, 정말 애절했고. 어, 저도 역시 1위는 잘 안 바뀔 것 같고요. 이번에는. 네. 저는 하여튼간 저 장혜진 누님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수리야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적중이 된 것 같아요. 1등. 그리고 뭐 김조한 씨 워낙 잘 즐기셨기 때문에 네, 2등이고 네. 옥주현 씨도 너무 잘했어요. 이제 뭐 끝까지 순위 봐야죠. 자, 나는 가수다. 지금 무대는 저희 YB의 무대인데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라는 곡이에요. 락앤롤 데디가 임재범 씨가 신하위 1대 보컬로 있었을 때 불렀던 곡입니다. 그래서 참 일주일 동안 기쁘게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락앤롤 베이비가 여러분을 락의 동아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기시면 돼요, 재미있게. 진짜 기대돼요. 야, 또 즐긴다. 라디오를 켜고. 크게 라디오를 켜고라는 가사와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그냥 본연의 락 그대로. 아, 저게 락이구나. 뭐 이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저는 고맙죠.